모여 피니까 예쁘죠? 원래는 워낙 흔한 꽃이라 영상으로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, 이게 모여 피니까 참 그냥 넘어가긴 아까워서 찍고 있습니다. 이게 애기 똥풀이라는 건데, 꺾어보면 애기 똥 같은 어떤 그 즙이 나와요. 네, 그래서 애기 똥풀이라고 합니다. 이게 그래도 그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이라,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이라 그 독성이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드시면 안 되고요. 약재로 쓴다고 하는데, 글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이 꽃은,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상당히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어요. 혼자 따로따로 피어 있으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, 이렇게 모여 피어 있으니까, 그죠? 모여서 같이 피니까 상당히 아름답네요. 꽃은 지고 나면 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, 줄기 볼까요? 쑥처럼 이렇게 뒤는 약간 허연 느낌이 들고, 표면은 녹색이 아주 촉촉한 녹색의 느낌이 들어요. 줄기는 매끈한 것 같으면서도 이 화면으로 털이 보일지 모르겠네요. 아주 털이 듬성듬성 나 있어요. 잘안 보이네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하면은 애기 똥처럼 노랗게 나와요. 네, 모여서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고 있는 애기 똥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